시사타의 심층 분석. 네, 오늘 조금 늦었으니까 오늘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요즘 답답하시죠? 그쵸? 답답하시고, 이낙연. 그쵸? 이낙연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시죠? 저는 이낙연 총리 얘기부터 꺼낼게요. 이낙연 총리가 가장 잘못한 것은 뭐냐면요. 신년사를 망친 거예요. 제가 가장 화나는 거는, 예. 제가 가장 화나는 거는 신년사를 망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역대 어느 정부를 봐도 집권 여당의 신년사는 민생에 집중이 돼야 돼요. 그렇죠? 집권 여당의 신년사는 특히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신년사가 나갔어야 돼요. 그래서 국민의 아픔을 함께하는 정부가 되겠다. 국민의 아픔을 끝까지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 되겠다. 이런 신년사가 나갔어야 돼요.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사면을 던져버렸더니 정치권은 혼란스럽고 지지자들은 화가 나고 반대편도 어리둥절하고 이런 아주 잘못된 정치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지지자들한테 비판받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신년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이 볼때 쟤네들은 아직도 우리는 내일 모레 폐업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저것들은 아직도 무슨 사면이니 지랄이니 관심 없거든. 정치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유튜브가 다가 아니라고 4.15 총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보는 유튜브 많은 파일을 가져봐야 10만이야, 10만. 동시 시청자 10만. 그렇죠? 근데 대문 밖을 열고 나가면 여러분 주변에서 유튜브 관심 없는 사람 꽤 많아요. 정치 모르는 사람 더 많아.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우리끼리만 맨날 주구니 박구니 뭐 싸우고 막 머리 뜯고 그러고 있지. 대문 밖을 열고 나가면 세상은 달라. 그 다른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땐 어때요? 정말 당장 내일 애들 학원비가 없고 당장 다음 달 임대료가 없고 먹고 살기 죽겠는데 정치권의 화두는 사면이다. 존나 한심한 거야. 어?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명박근혜 구속된 거 관심도 없어 사실. 태극기 부대나 이명박근혜 구속된 거 관심이 있죠. 일반 사람들은요 그냥 잘못해서 구속돼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쟤를 사면해야지 지지층이 돌아오고 쟤를 사면을 안 해야지 이런 관심이 없어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유튜브 안의 정서는 지지층 간의 강성 지지층 간의 대결인 싸움이고. 적어도 집권 여당 180석의 대표 같았으면 민생의 화두를 던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게 가장 실패다. 저는 그게 가장 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면 카드는 사실상 정략적으로 보면 저쪽을 혼란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저쪽을 사면 반대하냐 안 하냐 혼란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이 분란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굉장히 똥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의 신년사가 남았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의 신년사가 남았어요. 이제 1월 14일 정도에 대통령의 신년사가 예고가 돼 있죠. 그럼 대통령은 이제 급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대통령은 급이 다르다. 그래서 대통령은 어떤 민생을 끝까지 책임지겠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 생활 안정에 대해서 국가가 최대한 보살피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낙연은 그냥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응?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방송을 자주 보시지 않았던 분들이 너 이낙연 밀었었잖냐? 어? 너 이낙연 밀어놓고 이제 뭐말 바꾸기냐? 아니에요. 나는 이낙연이 아무것도 안 하고 40%의 지지율이 나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뭐 했는데 박근혜 탄핵 때뭐 했고 이명박 때뭐 했다가 전남도지사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 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한 사람이 지지율 40%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검증이 필요하다. 저 사람 저대로 대선 가는 거 지켜보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럼 마치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하고 3월에 물러나고 이해찬 대표가 돌아와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저는 옛날부터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박주민도 아깝고 저런 사람들이 좋지만 적어도 이해찬이 검증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 검증의 시간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 거기에는 제가 보이면 조급함, 그렇죠? 과거에 자기가 당대표 되기 전에 40%의 어떤 지지율에 대한 지금은 20%까지 무너지는 그런 조급함과 초조함이 묻어나는 자기의 정치적인 승부수. 자기는 승부를 걸었는데 내가 볼 때는 거의 자살골을 넣은 거죠.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해요. 저는요, 윤건영 오늘 청와대 누구죠? 정책실장? 청와대 정책실장이 아니라 청와대 맞나요? 정책실장의 여러분들이 발언을 봐야 돼요. 윤건영은 누구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의 진짜 신복 중에 신복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 시절부터 보좌관을 했던 분이고, 청와대에 갔다가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측근에서 보좌했던 사람이에요. 측근에서, 그렇죠? 가장 측근에서 보좌한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이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면 대통령이 귀담아 듣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북 문제나 어떤 서훈 국정원장과 평양 방문할 때도 윤건영 실장은 꼭 가요. 윤건영 실장님. 이 윤건영 실장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해요. 사면 논란 이제 그만했으면 정치인 소신 존중되어야 하나, 민주당은 이미 입장을 정리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청와대와 교감이 없었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낮에 취재를 해보니까 청와대가 오히려 당혹스러워했다. 이거는 자꾸 정치권에서 대통령을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청와대 이명박근혜 사면론에 지금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자기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 여당의 당대표가 저렇게 똥포를 차버렸는데 청와대 입장이 난처해진 거예요. 우리는 사전에 이낙연 총리, 이낙연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면 굉장한 이낙연 대표, 그러니까 민주당 어떤 자기의 대통령이 속해 있는 정당에 당대표가 곤욕을 치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당황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다 보셔야 돼요. 제가 보면 전혀 교감이 없었어요. 그냥 주변, 제가 볼 때는 주변 손학규가 12월 31일 날 떠들고 여기저기서 떠들니까 윤건영이 나섰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서 힌트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청와대와 전혀 교감이 없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요. 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신중한 스타일이지, 이런 거를 함부로 사면 얘기를 꺼내실 분이 아니에요. 되게 원칙론자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누가 봐도 문재인 정부는 탄핵, 박근혜 탄핵 촛불을 기반으로 지금 출발한 정부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이 깎이고 있다? 그래서 탄핵 사면 카드를 꺼냈을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제가 말하는 바로 제목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레임덕 없는 정부로 가기 위해서는 끝까지 적폐청산과 개혁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다른 정부도 그렇고요. 왜 레임덕이 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왜 대통령이 레임덕이 옵니까? 원래 저들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70% 80% 나갈 때 그때부터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이에요. 집권 1년 차부터도 문재인 죽어라고 욕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가 붕괴되고 50%가 붕괴되고 40%가 붕괴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죠? 지지층들의 레임덕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지층들의 레임덕이에요. 지지자들의 요구사항이 바로 관철되지 않는다고 대통령을 비난하기 시작할 때부터 레임덕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자세히 보면요, 지지층들의 레임덕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지층 중에서는 4년간 내가 문재인을 지지했는데 도대체 문재인이 뭘 했냐라고 하면서 문재인 회의론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차기는 누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꾸 미래 권력을 띄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계속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서, 그러니까
모든 국정의 운영이 현재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 중심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자꾸 문재인 4년 동안 뭐 했냐, 인사 실패했다, 문재인이 임명인 거 불안하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거야, 레임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박범계 불안해요. 이해는 가지. 윤석열에게 허당이 당하니까 박범계 불안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해는 하지만 진짜 레임덕 없는 대통령을 만들려고 그러면 대통령이 생각이 있으셔서 박범계 의원을 임명했겠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박범계는 적어도 노무현 정부 때 법무비서관 출신이고, 그쵸?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일 때 같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박범계는요, 그쵸? 어떻게 보면 조국이 선발투수였어요. 검찰개혁에 조국이 선발투수였고, 근데 의외로 검찰과 언론 기레기들의 굉장한 화력에 맞서서 조국이 강판된 거예요. 우리의 최고 에이스였던 조국이 적어도 퀄리팅 스타팅을 해줄 줄 알았는데 쟤네가 워낙 강력한 조국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하고 오고 날조를 하고 음해를 하고 준비를 철저히 했다가 조국을 한 방에 치는 바람에 선발투수가 조기강판된 거야. 응? 선발투수가 조기강판되면서 갑자기 몸도 안 풀다가 벤치에 있다가 갑자기 추미애를 불러들인 거야. 그래갖고 추미애가 롱릴리프 중간 개투를 한 거예요. 그쵸? 선발 에이스가 생각보다 빨리 무너져갖고 생각지도 않았던 추미애가 중간 개투가 거의 9회 말 투아웃까지 잡아놓은 거야. 한 2, 3회만 던져야 되는 추미애가 2회부터 등판해갖고 2회부터 등판해갖고 9회 말 투아웃까지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고 있다 이제 박범계가 마무리 투수로 올라온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저걸 보셔야 돼요. 적어도 직권 4년차에 장관을 맡는 사람들은요 순장조라고 해요. 과거에 순장조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순장조라는 말도 이제는 없어져야 돼요. 순장조는 레임덕이 걸렸을 때,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안 나왔을 때, 국정의 힘이 떨어졌을 때 측근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마지막에 국정의 동력을 살리려고 할 때, 적어도 지금 장관으로 임명되는 사람들은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한 충성심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쵸? 생각을 해봐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권 말기고 정말로 이제는 관료조직도 통제가 안 될 수 있고 불안불안한 시기가 올 수 있는데 믿지 못하면 절대 장관이나 국무위원으로 임명하진 않아요. 응?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박범계가 의심스럽다. 그리고 박범계가 오자마자 검찰총장과 아니면 검찰과 잘 협조해서 검찰개혁 이루겠다. 이 말 갖고 또 박범계가 검찰이랑 협조해서 검찰개혁 이루겠대요. 욕할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지금 여태까지 추미애 장관이 그냥 엄청나게 그냥 야구빠따로 뒤지게 팔았잖아. 검찰. 이놈의 새끼들 하면서 한 1년 동안 뒤지게 팔아갖고 동훈이는 저기 법무연수원 가 있고 창원은 저기 제주지검 가 있고 또 김낙형 뭐 검사 이런 애들은 다 대전에 가 있고 어디 다 뿔뿔이 뒤지게 팔았잖아. 그런데 그 다음에 마무리 투수가 올라와갖고 저도 뒤지게 패겠습니다. 이거 정략적으로 안 맞잖아. 그렇잖아? 마무리 투수가 올라왔으면 조용히 게임을 끝내면 되는 거지. 응? 나도 한 뒤지게 패. 이거는 정무적 감각이 제로인 거죠.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이 민주적 통제 장치인, 그쵸? 민주당이 민주적 통제 장치인 공소청을 만들고 검찰의 완전한 수사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이제는 6개 남았던 검찰의 수사권마저도 이제는 완전한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입법 민주적인 통제 하에 제도 개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실질적으로 검찰에 얻은 건 아무것도 없죠. 생각해봐요. 윤석열 하나 지키려다가 검찰이 그 뭐 얻은 거 있어요? 잘 생각해봐요. 윤석열 때만 우리가 열받아서 그러지 검찰이 그 어떤 거 하나 방어한 게 있냐고. 아니 잘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조국 장관님, 추미애 장관님 사실상 몽둥이로 뒤지게 패놨더니
검찰이 얻은 게 뭐가 있냐고. 그냥 윤석열 혼자 그 허상 신기루 같은 대권 후보 저런 법무부 장관의 그 부하가 아닙니다 떠들다가 허상뿐인 대통령 후보 하나 지금 검찰총장으로 나왔는데 검찰 안에서도 긴가민가한 거야. 왜냐면 윤석열이 대권에 나오는 순간 거의 죽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왜? 국민의당에서 윤석열을 치게 돼 있어요. 생각해봐요. 국민의힘도 대권 후보를 내야 되는데 윤석열이 저렇게 계속 대권 후보 1위 하니까 야당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가장 윤석열이 대권 후보에 오래 떠 있는 거는 국민의힘이 가장 곤욕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들을 보면 법무부 장관 박범계는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로 지금 투입된 거고 대통령이 그만큼 신뢰가 있고 신임이 있기 때문에 직권 말기에 법무부 장관 국무위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초기부터 그 추미애 장관은 야구 방망이로 폈는데 저런 하키 채로 그냥 간단하게 휘 젓고 다니겠습니다. 이런 발언 지지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듣기 편한 말이라 그래서 그 사람이 개혁적이고 그 사람이 진짜 검찰 개혁의 완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대결 구도로 1년 가까이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추미애 장관이 엄청난 화력을 집중해서 검찰을 제압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그걸 보셔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 철학이 민정수석 자리에는 비검찰 출신을 쓰는 게 있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권 말기에 신현수라는 검사 출신의 민정수석을 썼다는데 예의주시를 해야 돼요.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검사를 썼다는 것은 이제는 충성이 강한 적어도 네 사람인 검사들 중에서 100이면 100이 다 나쁜 놈은 아니잖아요. 임은정도 있고 박은정도 있고 진혜원도 있고 이종근도 있고 좋은 검사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신현수는 믿을 수 있는 검사고 검찰의 생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현수를 민정비서관에 세운다는 것은 청와대가 검찰개혁의 마무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쵸? 잘 생각해보세요. 여태까지 추미애 장관이 검찰과 싸울 때 여러분들이 솔직히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청와대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쵸? 청와대가 보이지 않았어요. 추미애 장관이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청와대가 아직도 살아있는 막강한 권력이었는데 청와대 민정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청와대 민정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외롭게 싸운 거거든요. 이제는 청와대의 민정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신현수 국정원 개혁을 마무리 짓고 잠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는 검찰개혁을 위해서 마무리 투수로 돌아온 거예요. 그쵸? 사실상 청와대가 추미애 장관이 검찰과 맞서고 있을 때 사실상 청와대가 손을 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요번에 사표를 다 낸 거죠. 그럼 경질성 인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을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180석으로 제도적인 개혁을 통해서 검사들의 수사권을 완전하게 분리를 시키고 이제는 청와대 주도에서 검찰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렇죠? 박범계 왜 그러냐면 신현수라는 검사가 이성윤 그렇죠? 그 다음에 조남관 윤석열 이런 사람들과 다 알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아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타협을 하려 그러냐? 그거는 문재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문재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가슴에 한을 품고 사시는 분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처절하게 어떻게 당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절대 문재인은 검찰개혁을 포기하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싶은 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검찰을 때릴 만큼 때렸을 경우에 이제는 검사들도 이제는 검찰총장도 사실상 백기투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언제까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신현수 민정수석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카드는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제는 확실하게 검찰 그리고 검찰총장은 그리고 법무부 그리고 청와대 민정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대결 구도로 가면서 검찰의 저항이 심했지만 이제는 관리를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검찰 잘못하면 징계도 당하고 징계 검사 윤석열도
정직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추미애 장관이. 이제는 대결 구도가 아니라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문재인이 검찰과 박범계를 이용해서 무슨 뭐 적당한 합의를 한다? 우리 대통령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박범계를 지켜본다는 사람들은요, 정치에 1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 대통령이 박범계를 임명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 참여정부에 있어서 법무비서관을 할 때, 법무비서관을 할 때 누구보다도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 이완우 검사 이런 새끼들이 검사와의 대화를 할 때 문재인, 박범계 다 앉아서 지켜보던 사람들이에요. 다! 아, 검찰의 낱낱을, 민낯을 다 지켜보던 사람들이에요. 다! 아, 검찰이 어떤 자들이구나. 다 그때부터 지켜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봐도 박범계 장관을 여러분들이 의심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박범계는 검찰을 이제는, 검찰에게 이제 언제까지 니들 법무부랑 적대적으로 갈 거냐, 협조해라로 가는 거고, 그러나 개혁에 있어서는 대치점이 있을 수가 없겠죠.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렇잖아요. 박범계는 계속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이제는 신현수 민정수석을 통해서 청와대의 검찰개혁의 마지막 메시지가 박범계 장관과 계속 조율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누구의 메시지예요? 대통령의 메시지예요. 대통령이 계속 메시지를 던지면 신현수가 민정수석으로 왔다라는 것은 신현수가 전화기를 들고 직접 검찰에게 전화를 해서, 왜? 검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잖아요. 민정수석이. 검찰에게 전화를 해서 대통령 뜻이 이렇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과거에 있던 민정수석과 신현수라는 검사 출신의 메시지는 다른 거예요. 여태까지 법무부 장관이랑은 맞설 수 있었지만 대통령과 감히 맞설 수 있는 검찰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 여러분들이 가만 보시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박범계 취임사부터 검찰 법무부에 부활하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야구빠 따로 말을 듣지 않을 때는 후려쳐서라도 패서라도 가리키겠다. 졸라 시원하지? 응? 그건 정치가 아니죠. 그냥 지지층들에게 박수 받을 만한 소영웅심에서 나오는 작은 박수에 불과한 거예요. 어? 정치는 그런 게 아니죠. 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자꾸 의심하는 거야. 박범계 지켜봐야 돼요. 박범계 의심스러워. 대통령을 의심하는 거야. 그게 바로 지지층의 레임덕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게 바로 지지층의 레임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언제 그랬어요? 이니 마음대로 해라고 했던 불과 2년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윤석열에게 호되게 당하고 나서 대통령이 하나하나 인사를 할 때마다 자꾸 밖에 외부 세력들의 갈라치기에 의해서 모든 인사를 양경처리하고 김어준이 개입됐다는 것 같은 대통령 무능론을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자꾸 대통령 무능론을 떠올리고 대통령이 인사를 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태클을 거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 2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윤석열을 여러분들이 감쌌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왜 여러분들이랑 내가 윤석열을 감쌌어요? 문재인이 임명했으니까 윤석열을 감싼 거예요. 언제부터 박범계가 적폐였고 언제부터 박범계가 의심스러운 사람이래갖고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인사권을 휘둘렀는데 박범계가 의심스러운 일, 그런 얘기를 해요. 지지자가 변하는 거야. 어? 지지자가 자꾸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외부 세력들이 자꾸 문재인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꾸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거거든. 왜? 대통령이 귀와 눈이 멀게 하는 사실상 비선라인이 존재한다. 전형적인 갈라치기 수법들이 옛날 박근혜 옆에서 했던 짓거리들이잖아요. 응? 왜 우리 현명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응? 왜 현명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우리 대통령 스스로를 무능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끝까지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고 가셔야죠. 그래야지 지지층들이 붕괴가 안 되고 레임덕 없는 대통령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양정처럼 비판받을 사람이 아니라요, 양정처럼 박수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헌정사상 180석이라는 위대한 승리를 이해찬과 함께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양정철을 가장 시기하는 사람들은 뭐야? 양정철 때문에 의석을 많이 못 얻은 자들이에요.
그쵸? 양정철 비판론이 어디서 나오는지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양정철, 김어준, 개총수 때문에 본인들이 더 의석을 얻을 수 있었는데 본인들이 그들 때문에 의석을 못 얻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원인을 밖으로 돌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양정철이 자꾸 비선화되고 양정철이 자꾸 계속 문재인 대통령을 눈 가리고 속인다. 그럼 대통령 무능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생각해봐요. 180석을 얻었으면 업고 다녀야지. 훈장을 줘야지. 훈장을. 안 그랬어요? 아니 민주당이 150석만 얻어도 박수를 받을 만한데 180석을 얻었으면 훈장을 줘야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요. 윤석열 탄핵 외치는 거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조금 정신을 차려보세요. 자꾸 여러분들이 계속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안 한다는 소리 안 하잖아요. 탄핵 카드 들고 있잖아요. 너 경고행동하면 언제든지 탄핵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이라는 카드를 정치권에서 들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보다 더 무서운 게 제도적인 개혁이에요. 검찰은 우리가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정부가 아니에요. 정권을 잡고 있다라는 거는요, 인사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1월 달만 되면요, 또다시 윤석열이 깜짝 놀랄 인사들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결국은 윤석열 탄핵 카드보다 더 무서운, 민주당이 검찰을 관한 싸움은 민주당 대 윤석열로 가면 안 돼요. 제발 정신을 차리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 싸움은 민주당 대 윤석열로 가는 순간 민주당은 자폭하는 거예요. 민주당 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정의로 가야 되는 거죠. 민주당 대 검찰개혁으로 가야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검찰을 실질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공소청을 만든다라고 하면서 제도적인 압박을 통해서, 지금 윤석열이는 6개월만 안 보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너 앞으로 6개월 남은 기간 동안 경고망동하면 너 날려버리겠다. 탄핵 카드는 들고 있으면 돼. 여러분들은 탄핵 외치고 싶으면 외치면 되는 것이고. 이낙연 얘기해 줄까요? 이낙연 사퇴? 분노하니까 사퇴하라고 할 수 있죠. 빨리 당장 끌어내리고 싶죠. 열받죠. 할 거 다 해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잊은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있는 거예요. 분노를 표출하되 짧게 하고 끝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 이낙연 사퇴할 때까지 투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낙연에 대해서 강한 여러분들이 질책을 했고 이낙연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낙연이 한 발 빼고 윤건영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신저가 민주당은 이미 당론을 정했다. 이낙연 혼자 나홀로 대권 행보 하든가 말든가 사면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냐? 이낙연 계속 사퇴를 외치면 여러분들이 이게 지지층이 어떤 일을 발생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탄핵하라고 민주당 압박하죠? 나름 답답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낙연 똥볼 찼으니까 사퇴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잊고 있는 게 있어요. 뭐다? 박계와의 싸움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낙연 사퇴 정도껏 하시고 윤석열 탄핵 정도껏 하시고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애들은 밖에 있단 말이야. 여러분도 가만 생각해봐. 계속 지금 민주당만 공격한다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만 공격하는 꼴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응? 가만 생각해봐. 시대적 정의인 검찰개혁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하나에 꽂혀갖고 계속 시간일. 아니 생각해봐. 우리가 저쪽 새끼들 지금 얼마나 깔린 놈들이 많아. 박덕흠, 나경원 지금 행복한 밤이야. 요즘 자기를 향해서 공격이 안 들어와. 박덕흠 자기를 향해서 공격이 안 들어와. 우리가 이게 바로 지지층들이 레임덕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이 더 커 보일 때, 과거에는 우리 편의 허물을 덮고 저쪽과 싸우려는 전투력이 강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지지층 60% 70% 나갈 때예요. 그렇죠? 문재인 마음대로 해. 문재인 잘하고 있어. 라고 박수 쳐주면서 니들과 우리는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바쳤던 거는 지지층들이거든요. 그렇죠?
지지층들이 계속 내부에서 싸움을 하는 거야. 밖에서 밖에서 문재인 무능론, 양정철, 김어준을 비판하고 밖에서 계속 민주당을 때리고 있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쏠깃해갖고 적당히 싸워야지. 진짜 적은 밖에서 웃고 있는데. 제가 그게 가장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는 것은 지지층의 레임덕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대통령 1년차 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레임덕 없는 대통령 만들자고 여러분들과 제가 하늘에 맹세를 했습니다. 근데 본인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에게 시원한 논평을 해주지 않는 사람들, 나와 조금만 다른 논평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변했네, 적폐네, 이런 얘기를 하고, 분명히 우리가 싸워야 될 타켓은 밖에 정해져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변한 적이 없어요. 전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하든, 그 인사가 잘못됐든 변함없는 지지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없는 대통령을 만들려고 그러면 적폐청산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적폐청산과 개혁에 힘을 실어주려고 그러면요, 저쪽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 최성의 수사라고 우리가 끝까지 입으로만 조국을 지킨다는 게 아니라 빨리 최성의를 수사해가끔 해야만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뒤집혀요. 그쵸? 최성애를 강도롭게 수사를 해갖고 검찰의 어떤 회유나 검찰의 요구에 의해서 본인이 진술을 했다라는 거 하나만 받아내도 정경심과 조국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잊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꾸 미래 권력을 띄우기 위해서 이낙연 지지자, 이재명 지지자, 또 다른 제3세력을 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밖에서 외부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안에서는 지금 저는요 검찰개혁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이미 앞으로 검찰은 완전한 수사권에 대해서는 분리가 될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 경찰 지방자치경찰제 출범했죠. 그쵸? 국가수사본부 출범했죠. 수사본부인가 전담하는 경찰 자치대가 벌써 생겼잖아요. 그래갖고 경찰도 이제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고요. 그렇죠? 이제는 검찰에 대해서는 민주적 총대장치를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수사청, 지방자치경찰제, 그 다음에 국가수사본부. 그러니까 경찰도 이제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제 말이 와닿지 않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와 하고 슈퍼챗 많이 받고 막 여러분들한테 박수 받고 역시 사이다? 이낙연 새끼를 당장 끌어내리고 이낙연은 지금이라도 민주당을 정거해서 우리가 끌어내려야 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좋아할 사람들 있겠죠. 그렇죠? 박수 받겠죠. 그게 지금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돼? 윤석열 빨리 탄핵시켜갖고 빨리 국회에서 당장 검찰총장 직무 정지시켜야 돼! 또 다른 새해의 대결 구도로 가는 거죠. 그렇죠? 또 다른 대결 구도로 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검찰은 민주당과 이제는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과 제도적인 개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어요. 그렇잖아요. 민주당은 이미 김용민 의원께서 법안을 발의해갖고 완벽한 수사 기소 분리, 그리고 공소청에서도 검찰은 또 두 개로 나눠져요. 기소하는 검사,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로 나눠요. 그러면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가 잘못된 기소를 받아주겠냐고. 기소도 함부로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검찰은. 옛날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갖고 있어갖고 별건 수사를 통해서 공소를 유지했는데, 이제는 잘못된 기소를 하면 공소검사가 들여다보고, 야, 이거는 내가 보면 공소 유지가 어렵다, 이거는 나는 공소 못한다. 검사가 검사를 사실상 견제하는 장치가 공소청을 만들어서 공소 유지하는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거예요. 응? 그만큼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는 청와대가 직접 검찰 개혁 마지막으로 마무리 시즌 2의 신년식
민정수석이 들어섰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노무현 참여정부 때 검찰개혁을 주도했던 법무비서관 출신의 박범계가 법무부장관이 됐고 믿어야죠. 그렇죠? 자꾸 지지층이 대통령을 의심하고 믿지 않고 인사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순간 그게 레임덕이에요. 그게 레임덕이에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랬냐고. 어? 언제부터 그랬냐고요. 왜 변하셨어요, 여러분들? 왜 자꾸 밖에서 이상한 소리만 듣고 대통령을 의심하고 대통령이 바지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바지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양정철에 휘둘릴 사람이에요? 왜 그러셔요? 어? 그러지 마시자고요. 대깨문이 뭐예요? 그냥 대가리가 깨져도 지지합시다. 죽이 되든 바보 되든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갑시다. 무슨 내 눈엔 이낙연도 안 보이고 이재명도 안 보여요. 그냥 문재인 끝까지 힘있는 적폐청산 끝까지 할 수 있고 개혁 할 수 있는 대통령 만듭시다. 뭐가 그렇게 의심스럽고 뭐가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서 대통령을 혼란스럽게 하고 왜 그래야 되냐고요. 응? 그냥 대통령 이왕 5년 믿는 거 한 번밖에 없는 대통령 5년 동안 끝까지 믿고 그냥 대통령 적폐청산할 수 있도록 쟤네들과 싸우자고요. 우리만이라도 대가리가 깨지게 나경원 구속하라고 외치고 어? 나경원 전면 제소하라고 외치고 최성애 구속하라고 외치고 우리라도 박덕흠 구속하라고 외치고 왜 자꾸 내부에다가 총알을 들이달라고요. 적당히 할 줄 알아야죠. 응? 이낙연 이미 여러분들 이낙연은 이미 마음속에서 지웠잖아. 다 검증됐잖아. 이 한방에 무슨 사면이라는 개풀 뜯어먹는 소리 있잖아. 아 쟤는 저런 사람이구나. 언제까지 이낙연 사퇴하라고 외치면서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을 거냐고. 그 시간에 싸워주자고. 대통령 조중동과 싸워주고 개 미친 언론과 싸워주고 검찰에 어떤 짓거리를 하냐 두눈 부릅뜨고 의심하고 쳐다보고. 응?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가야죠. 우리만큼이라도 그러자고요. 내가 요즘 보면요 전부 정치 구단인들이 돼버려갖고 여러분들이 너무 정치를 많이 알고 뭐 안 알아도 됐을 만한 정보들을 알고 복잡한 거예요. 복잡하다 보니까 이것도 의심스럽고 저것도 의심스럽고 저는 우리 지지자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대통령 지키고 싶고 근데 사방에서 대통령 공격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안 좋고 그래서 저놈도 나쁜 놈 같고 이놈도 나쁜 놈 같고 그러나 진짜 나쁜 놈들은 밖에 있잖아요. 저 조중동 얼마나 사악한 집단이에요. 혹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왜 40%가 붕괴됐는 줄 아세요? 대통령이 못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지지층이 분열되고 싸울 때 우리가 조중동과 싸우지 않아서 그래요. 자 우리 스스로 반성을 해봅시다. 왜 대통령 지지율 40%가 붕괴됐나. 대통령이 똥볼 찼어요? 부동산 누가 만들어냈어요? 부동산 거품 누가 만들어냈어요? 조중동이 앞서서 만들어냈고요. 코로나 방역 망치고 있다 조중동이 만들어냈잖아요. 우리가 내부 싸움 할 때 쟤네들은 끊임없이 내부 갈라치기를 하고 신나갖고 정부 비판하고 코로나 까고 부동산 까고 검찰 추미애 싸움 까고 진짜 4년을 믿어왔는데 나머지 1년 동안 그래서 대통령이 집권 말기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집권 말기에 처음처럼 여러분들이 처음처럼 대통령을 향한 마음, 굳은 마음, 지키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요. 레임덕 안 와요. 레임덕 안 와요. 응? 끝까지 갑시다. 거의 4년 동안 잘 참았는데 그 1년 동안을 못 믿어갖고 대통령 인사를 의심하고 끝까지 대통령 적폐청산. 여러분들 지지층이 레임덕이 걸리면요. 진짜 본의 아니게 대통령은 저쪽에게
개혁의 고삐를 늦출 수밖에 없어요. 지지층들이 끝까지 최성해 구속하라고 외치고 나경원 수사하라 그러고 박덕흠 수사하라 그러고 조수진 수사하라 그러고 주호영 수사하라 그러고 저것들 수사할 새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거만 끝까지 외쳐줘도요, 대통령 끝까지 적폐청산하면서 개혁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데 계속 대통령 왜 이러지? 대통령 주변에 누가 있지?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펴면 대통령이 힘이 빠지고 국정운영의 동력이 빠지면 자꾸 저쪽과 타협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을 레임덕에 빠뜨리는 거예요. 갑시다 여러분들. 검찰개혁, 언론개혁, 대통령이 마무리 짓습니다. 아무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앞에 있어도 결국 청와대에서 마무리 지을 것이고, 언론, 민주당이 언론과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언론과 우리 스스로들이 싸우고 댓글 하나 다시 달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우리 진영 다니면서 욕하고 그러는 한심한 짓거리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조중동 나쁜 기사 가갖고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다 진실을 알리고, 언론은 얘기하지 않잖아요. 언제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가 3천을 돌파하고 OECD 국가 중에서 사망률이 유일하게 줄어든 나라는 우리밖에 없고, 그렇죠? 경제성장률, 절대 문재인 정부의 눈부신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부동산 가격이 내년에는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거를 홍보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여기저기 만나갖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열린민주당 욕하고 앉아있고,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욕하고 앉아있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어준을 욕하고 있고 양정철을 욕하고 있고, 이게 뭐하는 짓들입니까? 우리라도 중심을 잡자. 벌써 지지층이 레임덕이 오기 시작했으면 우리라도 지지층이 중심을 잡자. 해바라기 지지자가 됩시다. 해바라기 지지자가 됩시다. 왜 우리가 레임덕에 빠져갖고 호우적 되냐고요. 네. 뉴스만 키면 대통령 모습이 나오고, 야, 정권이 바뀌니까 좋구나. 문재인 대통령을 매일매일 뉴스에서, 그때를 잊지 말자. 왜 벌써 그때를 잊어갖고 자꾸 우리 아군에게 총질하고, 진짜 민주당이 무너지면 가장 힘들어할 사람은 대통령인데, 우리가 미워도 민주당이 법안을 개혁하고 있고, 공수처도 민주당이 통과시키고 있고, 조금 더디지만, 여러분들의 성에 안 차지만, 죽이려고 하지 말아라. 아군에게는 항상 총질을 할 때 목숨만은 살려놔라. 그게 저의 지론이에요. 아군의 목숨은 항상 살려놔라. 그래야지 나중에 뭔가 도움이 된다. 아군의 목숨을 끊어버리면 숫자가 줄어든다. 그래서 비판은 강하게 하되 절대 아군에게 죽이지는 말아라.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속상해서 이 방송 한 거예요 오늘은. 왜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분노하는 것도 알고, 그렇죠? 지금 돌아가는 게 얼마나 답답하는 것도 알고, 그럴 때일수록 평정심을 찾으면 좋더라고. 저도 저라고 뭐 여러분들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사이다 같이 뭐 당장 이낙연 끌어내리고 윤석열 탄핵하고 그런 뭐 개총수 잘한다 채팅 막 올라가고, 그게 뭐가 지금 중요한데. 나는 그런 것보다 우리 대통령 끝까지 우리 지지자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통령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자꾸 여러분들이 시선이 분산되고 있는데 대통령을 바라보는 지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이낙연을 바라보고, 이낙연 여러분들이 죽일 만큼 죽여놨잖아. 비판할 만큼 비판했잖아. 그리고 윤석열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민주당에서 제도적 민주적 통제장치를 만들고 있잖아. 윤석열이 여러분들에게 저랑 똑같아요. 돌이킬 수 없는 스트레스를 줬어요. 제가 정말 윤석열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정말 내 평생 겪어보지 못할 문재인이라는 5년의 시간이
윤석열이라는 인연 때문에 기억이 너무너무 스트레스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이켜보면 아름다웠던 5년일 테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5년에 윤석열의 인연이 내 머릿속에 80%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웠던 모든 대통령에 대한 기억들이 윤석열에 대한 증오감으로 머릿속에 차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윤석열의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시간이 흐르고 나중에 대통령이 퇴임하시고 이제 민주진영의 큰 어른으로 남아 계실 때 이 또한 윤석열의 저런 뻔뻔함, 윤석열은 결국은 지 검찰총장 자리 그리고 자기 사람들 챙기려다가 그 어떤 것도 윤석열이 지금 뭐 얻어낸 거 있어요? 결과만 보세요. 겉으로는 화려하게 윤석열이 법무부 장관에게 대들고 검찰의 대통령의 징계안 사인에도 불구하고 행정집행소송을 통해서 본인이 다시 검찰총장에 복귀했지만 윤석열 자기 자리 보전한 거 이외에 검찰에 대해서 뭐 지켜낸 거 있냐고요. 생각해봐요. 냉정하게. 윤석열 자기 자리 하나 지켜낸 거 외에 자기 측근들 전부 다 자천돼 있죠. 어? 윤석열 얻어낸 거 있냐고요. 다 잃었어요. 윤석열은 지 식구들, 지 검찰들, 그리고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자들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다 보니까 우리가 검찰이 이렇게 나쁜 조직이라는 거를 만천하에 알린 게 윤석열이고 윤석열은 얻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응? 여러분들 보시면 윤석열은 아무것도 잃은 거 없어요. 얻은 게 없어요, 윤석열은요. 응? 윤석열은 오히려 나중에는요. 최악의 검찰총장, 검사들 안에서 가장 비판이 높을 수밖에 없는 사람일 거예요. 특수부를 위한 검찰총장이 결국 검찰의 모든 권한을 박탈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언젠가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전방위적으로 이제 윤석열이 버틸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여러분들 이낙연 사퇴 외칠 분들 외쳐. 윤석열 사탄. 아니 뭐 사탄? 어이씨 내 생각이 나와버렸어. 윤석열 사탄이라 그랬어. 탄핵 외칠 분들 외쳐. 근데 저거는 잊지 말자. 지지자들이 진짜 중요한 거는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복지에 대해 보편적 지원에 대해서는 강력히 요구해야 된다. 알겠죠? 이런 거는 비판이 아니라 지지층들의 재난지원금 강력히 요구하는 것들은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강력히 요구하고 저도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민주당이 앞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모멘텀을 지지자와 같이 펼쳐나가는 그런 싸움이 돼야 된다. 계속 이낙연 사태에 몰입돼 있거나 윤석열 탄핵에 몰입돼 있으면 계속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끼리 싸움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 많이 느꼈죠. 이렇게 들으면 맞거든요. 윤석열 탄핵을 뭐 박범계가 맞고 양정철이 맞고 계속 음모론만 얘기하게 되면요. 민주당이 미워지고 대통령도 의심스럽고 계속 거기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작 조중동과 싸워야 되고 국민의힘과 싸워야 될 때 정신이 나간 거야. 내부의 적이 더 나쁜 놈으로 자꾸 보이다 보니까 대통령도 무능해 보이고 양정철은 악마로 보이고 김어준은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악마로 보이고 계속 민주당의 나쁜 것만 보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작 싸워야 될 국민의힘과 조중동과는 아예 싸움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거는 지지자들이 레임덕에 빠지는 거다.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4년 동안 믿었는데 1년 못 믿고 자꾸 지지자들이 레임덕 빠지지 마세요. 전 끝까지 5년. 그게 바로 우리 진정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입니다. 설사 대통령이 인사에 실패해갖고 아쉬움이 있더라도 문재인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지지자가 됩시다. 그게 우리의 운명이며 우리가 사명이고 아쉬워도 문재인을 지지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게 우리 대통령 지키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만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의리가 있어야지.
그렇죠. 나만 자꾸 똑똑해서 이 내 방법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내 방법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할 때는요, 가장 보편적인 생각을 하세요. 그냥 대통령 처음 같이 믿고 끝까지 지지한다. 이 하나로 갑시다, 여러분들.